이게 딱 들어갈 때 느낌이 딱 맞는 느낌부터 이런 느낌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60m씩 손해보고 치면은 바로 제가 제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제가 띄워놨으니까 지금 77타 77타 그것도 첫 싱글을 그죠? 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역시야 아우 벙커 가겠는데? 어 괜찮아요. 어 첫 톨의 긴장감을 잘 이겨냈네. 근데 첫 톨에 좋았던 기억이 없는데 프로님이라 오니까 좀 뭔가 살아났는데. 와 굿샷. 오 나이스. 1, 2, 3번 홀은 진짜 그린 가운데만 보고 그날 굳이 좀 체크해보고. 나이스. 현우씨,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금 내리막 라이에 라이가 계속 타는 라이거든요. 홀커 위로 지나가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빠른 그린이었으면 쟤는 계속 샜어요. 그러면 또 3퍼시 나올 수 있다고. 직감을 믿어야 돼. 상상할 때 조금. 그렇죠. 어, 조금 느낌이 쎄했어. 네, 상상해. 너무 적게 봤나? 그렇지. 알겠죠? 오우. 어차피 잘라치는 거잖아요? 예. Yeah. 그러면은 저라면 확실하게 잘라가는 거지. 이게 미드롤이었다? 그러면은 드라이버를 어쩔 수 없이 쳐야 되지만 지금 롱홀이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가운데 보고 그러면 이제 RP 지점도 더 넓게 쓸 수 있거든. 굿샷. 약간 애매한 내리막 때는 하체가 견고해야 돼. 약간이라도 뭔가 앞으로 쏠리지 말고 아, 약간 앉아주는 느낌에 견고해야 돼. 그리고 3번이지만 좀 컷샷으로 슬라이스 라이라서 페이드도 살짝 걸리고 좋을 거야. 굿샷. 괜찮아. 여기 약간 슬라이스 라이라서 네, 보던 거보다는 조금 더 왼쪽을 봤어야 되는데. 굿샷. 너무 좋은데? 여기서 제일 실수 많이 나오거든. 뭐 특히 겨울에는 또 잔디가 다 이제 죽어가지고 더 치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쳐보세요. 저한테 배운 게 그대로 있네. 그렇지. 조금만 더. 여기서 확실하게 세울 거면은 확실하게 가까이 와서 정말 뒤에 힐이 들릴 정도로 세워도 돼요. 아, 맞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토 부분으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시면 안 돼. 이렇게 두면 터덕이 나오니까 가까이 와서 세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알고는 있지만 이제 좀 잊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 올 거면 확실히 와서 채도 좀 세우고 앞에 토 부분으로 톡 쳐서 라이를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좀 세워지죠? 예. 거기서 톡톡 치면 가는 거지. 그렇죠. 셌다. 알겠죠? 조금 셌지만 이런 느낌. 딱 처음 본 걸 믿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처음 본 걸 믿어야 돼. 와, 라이가 끝에 좀 있었어. 홀컵 주변의 라인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홀컵 주변의 라인을 항상 여기 와서 스트로크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공이 여기 있었다. 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공 라인 선상에 와서 한 70cm 앞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여기서 어차피 그 브레이크 제일 많이 먹거든요. 공이 속도가 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 요 근처가. 그래서 여기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쳐도 라이를 안 먹을 건지 먹을 건지를. 그러면은 보여요. 맞네. 여기서 보니까 조금 더 보는 게 나았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은 아마 공의 속도가 있어서 라이를 안 먹어요. 어차피. 그러면 가면서 공이 속도가 줄 거니까 한 볼의 속도가 죽는 시점이 최대가 여기에서 아마 많이 죽을 거예요. 아까 우리 빈스윙 했던 곳에서. 그렇지. 오케이. 경렬 씨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티를 이제는 좀 낮추는 습관도 좋아요.
약간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티를 꼭 높일 필요는 없거든요. 낮게 하면 더 정확하게 칠 수 있어. 이렇게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게 낮아도 지금 이게 헤드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몸이 풀리기 전에는 조금 잘 나는 편이긴 한데 예전보다는 많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첫 톨에도 살짝은 났어요, 그죠? 어드레스 해보세요. 스톱. 자, 왼눈으로 계속 끝까지 천천히 내려보세요. 천천히 계속 헤드 지나가. 이런 이미지가 강해야 돼. 알겠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해야 돼. 내가 요 정도 하면 됐겠지 하면, 왜냐면 이미 컷샷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오고 꼭 칠 필요는 없는데 계속 천천히 계속 넘어가니까. 와우, 굿샷. 와, 이거 완원. 여기는 상황 판단이 빨라야 돼요. 띄울 거냐 굴릴 거다. 굴릴 거자, 굴릴 거다. 아, 좀 덜 봐야 돼. 굴릴 거면 더 확실하게 갔어야 돼. 더 갔어야 돼. 그렇죠. 아하. 자, 봐봐요. 지금 두 개 다. 지금 공이 두 개 다 여기서부터 맞았잖아요. 뒤에부터 맞았거든요. 지금 경사가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샤프트를 잡아도 될 정도로 가까이, 이게 짧게 잡고 가까이 와야 돼. 여기서 뭐 경사에 맞춰서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잘 했는데 생각보다 길게 잡으니까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면서 뒤에부터 떨어지는 거. 어차피 굴릴 거니까, 앞에 장애물도 없으니까 확실하게 딱 쳐서 공이 굴러가게 해야지. 띄울 거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다시 해보세요. 아, 임팩트가 조금 약해요. 너무 지금 하드해. 헤드로 공을 쳐야지. 그렇죠. 딱 목표물 보고. 그렇죠. 잘했어요. 방향만 한번 제대로 보고 합시다. 지금 이제 임팩트 좋아졌거든요. 오케이. 지금도 약간 두꺼워. 그러니까 이런 경사가 심한 데는 무조건 채를 짧게 잡고 뭐 기술을 생각하면 안 돼. 공을 컨택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팔을 쉽게 하는, 그렇죠. 혹은 보기라도 쉽게 해야 돼.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저런 데 쓰면은 정말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져. 네, 생각이 많아. 경사대로 쳐야 될까? 네. 아니면 이거를 아까처럼 톡 쳐서 보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아까처럼 큰 실수 나오는. RP 지점을 보지 말고 더 멀리 봐요. 아예 저 멀리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RP 지점을 보면 시야가 좁아져. 멀리 설정을, 여기 지금 구름이 오늘 한 점이 없는데 뭐 산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목표물 저기까지 멀리 보낸다는 생각이 있지, 여길 지켜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못 지켜요. 어차피 공 저기까지 안 가잖아요. 샷! 약간 타이밍이, 몸이 좀 빨라. 여기서 너무 빠니까 얘가 너무 느껴. 탑에서 여유를 좀 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앞쪽에서 뿌리기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런 느낌. 여기서 너무 빠르니까 얘가 너무 늦게 들어오면서 자꾸 컷샷 되는 것 같아. 헤드가 여기 있단 말이야. 헤드가 얘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하나, 둘. 샷! 보세요. 지금도 약간은 페이드는 나지만 전샷보다 일단 가서 거리도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거리차도 별로 없으면 지금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나아요. 첫 구와 두 번째 공이 10m도 안 돼. 지금 한 10m 정도 이 직선 거리로 보면. 맞지. 여기는 프로들도 어려워하는. 이 홀은 또 저 그린이 땅콩 그린이라서. 지금 몇 나와요? 지금 직선 거리 67 나오는데요, 저서. 그럼 오르막까지 한 70이면 한 85 이상 보고 가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칠 거예요? 거의 머리를 때린다는 느낌. 잘 쳤던 경험은 없지만은. 그러려면 지금보다 공을 더 오른쪽에 놔야 돼요. 일로 오세요. 그렇지. 공을 먼저 컨택해야 되잖아. 자, 체중은 왼쪽에 약간 실어둔 상태에서 이제 갈게요. 보세요. 체중의 흐름이 많았다니까. 체중의 흐름이 많으면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공을 더 잘 컨택하지. 체중의 흐름은 왼쪽에 두고 조금 더 알겠죠? 조금 더. 지금도 잘 했는데 공을 좀 더 오른쪽에 두고
과감하게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 체중은 왼쪽에 좀 실어두고, 그리고 클럽을 그렇게 길게 잡지 마요. 발을 묻은 만큼 짧게 잡아야 돼. 발이 땅이 들어간 만큼 짧게 잡아줘야 돼. 나이스,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정확하게 지금 빠져나가잖아. 페이웨이 벙커에서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 이런 거 처음 치봐요. 이런 거 처음 쳐봤다고요? 이런 느낌을 처음 쳐봐요. 아니, 싱글 치는 사람이 이런 걸 처음 쳐봤는 느낌. 아니, 페이웨이 벙커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우측에 넣었는데 이게 느낌이 훨씬 더 좋네요. 그렇지, 왜냐면 탑볼이잖아. 공이 먼저 컨택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그래도 터덕거리는 거 왜 그래? 체중의 흐름이 많아서 그래. 오, 오늘 나이스 한 거 배우고 느낌 굉장히 좋던데. 감기의 느낌이다. 물론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여기서 20cm, 30cm만 똑바로 통과만 시키면 들어가. 딱 고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홀컵을 볼 필요도 없어. 홀컵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생각했던 라인이 있고 30, 20cm 앞에만 톡 통과시키면 직진성도 좋아지고 공이 들어간다. 괜히 짱! 기분 좋아진 라운딩이네. 막 너무 이쁘죠? 너무 좋잖아 스위치. 방금 벙커샷은 벙커샷 좋죠? 이게 딱 들어갈 때 느낌이 딱 맞는 느낌부터 이런 느낌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나이스. 지금도 뭐 크게 정타는 아니지만 정타가 너무 아주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여유가 많아야 돼. 탑에서 여유가 많으면 떨어지는 그 압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잡아채는 느낌이 강하다. 올라왔잖아요. 생각보다 여유가 많으면 떨어지는 무게가 있죠. 그냥 그거 내려가게 두면 돼. 여유가 없으면 잡아채고, 여유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무게가 있죠. 이것만 가지고 가도 돼. 굿샷. 내리막일 때는 왼쪽을 좀 보고 쳐야 돼요. 약간의 페이드성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내리막이라 아마 공이 맞을 때 좀 더 세워져서 맞아서 공이 좀 낮게 갈 거거든요. 풀샷 하지 말고 그린 앞에까지만 굴려서 보낸다 생각으로 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제가 왼쪽 보라고 한 거예요. 더 봐야 돼. 그죠? 이렇게 가야 된다. 첫 구는 완전 오른쪽 가버리죠. 야, 이거는 어렵다. 어렵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야. 공에서 그린까지 거리도 짧지만 짧게. 공이랑 프린지, 에이프론 거리가 더 길어. 이럴 때는 이제 정말 애매하거든요. 떨어뜨리는 지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어쨌든 이거는 띄우지는 못해요. 그렇지. 그럼 굴려야 되는데 일단 한번 쳐보는 걸 볼게요. 나이스. 경식 씨 아주 잘했어요. 붙여서도 잘했지만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방금 경식 씨가 되게 가깝게 쓰고 정말 뒤에가 들릴 정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을 이제 톡 치는 건데, 이 상태에서 공을 어프로치 하듯이 이렇게 손목을 고정한 게 아니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공을 톡 쳐서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큰 실수가 안 나와요. 이런 데서 이제 온탕 냉탕 나오거든요. 이런 공 잘 못 치는데 네. 아까 그 레슨이 네. 조금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나이스, 잘했어요. 지금도 탑볼이지만 어쨌든 가서 이런 실수는 굿미스거든요. 항상 이렇게 홀컵에 보낼 수 있는 게 좋아야지 큰 실수, 터덕이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쇼퍼 치는데도 직진성이 좋아야 돼. 여기서 여기만 통과시키면 들어간다. 그치, 여기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이제 좀 라이를 많이 봤어요, 내가. 볼 필요도 없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스트로크만 해주는 거예요, 스트로크. 터치, 탁. 오케이. 알겠죠? 직진성이 좋아야 돼. 그래야 이 잔라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안다. 그치, 굿.
오케이, 스톱. 거기서 봐봐요. 이거는 남들이 모르는 거. 딱 우리만 아는 거. 라이를 보고 싶잖아요. 거꾸로 홀컵에서 한번 이렇게 쳐, 이렇게 친다. 이렇게 좀 와봐봐요. 내 공적으로 스트로크 해봐봐요. 그럼 라이가 되게 잘 보여. 오르막도 보이고, 내, 그쵸? 완전 다르죠? 이런 생각을 안 해. 계속 공에서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서 착시 현상도 줄일 수 있어. 다 보여. 이게 굴곡이 다 보인다니까. 여기서는 안 보이죠?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홀컵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스트로크 해보면, 거꾸로 해보면, 자, 롱펏은 첫 번째도 거리감, 두 번째도 거리감. 방향은 어차피 반았어요. 그죠? 굿 터치. 오케이. 슈퍼 빼도 되니까 딱 그 본 그 20cm 앞에만 통과시킨다.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거지. 내가 콜컵에 넣는 거보다는. 아, 비밀 여기 깨졌다.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 다 보이지 않아요? 거꾸로 보면. 맞아요. 네. 이걸 이제 거꾸로 보면 되니까 훨씬 더 계산하기 더 쉬운 훨씬 느낌이고. 좋죠. 공에서는 안 보이는 라이들이 다 보인다. 또 롱홀이니까 한번 자신 있게 저 능선 보고 때려도 될 것 같은데요? 스톱.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나와 보세요. 어디 보고 있어요? 어? 어디예요? 오, 저 벙커 오른쪽. 저 카트. 내가 볼 땐 저 카트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럼 이거는 또 오비예요. 또 오비. 그러니까 보통 에이밍 자체를 지금 제가 아까 어디 보라고 그랬어요? 저 바람 저 그렇죠. 바람 이쪽 보라고 그랬는데 그죠? 어? 눈이 보는 시선은 여기. 알겠죠. 자꾸 여기 보려고 그러죠. 네. 네. 여기.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굿 에이밍. 굿샷. 아, 또 열렸네. 네, 약간 열렸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에이밍이 어때요? 약간 이렇게 두 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멘탈에서도 또 두 타. 또. 네. 이게 다음 샷 다음 홀로 이어지고. 봐봐요. 지금 두 번째 공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나갈 뻔했죠. 맞네. 내가 혼자 쓰는 그 안 봤으기야. 그렇죠. 그런 시야를 많이 넓혀야 돼. 저거 바위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그 선을 따라서. 근데 여기 지금 거. 생긴 걸 봐봐요. 여기 코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공이 떨어지고 어디로 가겠냐고. 그러면 여기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아, 바로 옆이 낭떨어진데. 이런 거를 시야를 자꾸 넓혀야 돼. 안 올릴 거면 확실하게 몇 웨지 샷이 몇이 제일 자신 있어요, 요즘에? 아니, 안 올리면은 아까 저 부분까지 아, 60도니까 몇 메다가 60m? 그럼 60m 정도 남기려면 이제 계산을 해야 돼, 맞죠, 빨리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무조건 전략적으로 하는 이제 습관. 그리고 눈을 키워야 돼. 코스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그린이 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서드샷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핀으로 가면 여기서 여기가 또 짧아져. 그러니까 벙커도 있고 앞에 서드샷이 힘들다. 그래서 왼쪽을 많이 보고 때려도 돼요. 어차피 잘라가는 거니까. 굿. 나이스. 아, 너무 설득했다. 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너무 하려고 보니까 헤드가 먼저 너무 떨어지는 거야. 몸이 어느 정도 일을 해줘야 힌지도 유지되면서 공을 예를 들어서 70이다, 60이다 공을 좀 눌러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스쿱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해보세요. 이게 이제 뜨고 그냥 팍 죽는 공입니다. 그립을 잡을 때도 견고하게 좀 잡아줘.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흐물흐물한 거예요. 이제 견고하게 그렇죠. 좀 떨어지는. 왜냐면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 오히려 더 확실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하면 티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 이제 뒤에서 보는 척 하고 쓱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쓱 걸어. 이렇게 해도 보인다고. 그리고 쓱 가는 거야. 첫 번째도 거리감, 두 번째도 거리감. 방향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나이스 터치. 영현 씨, 좀 전샷보다 티를 좀 더 낮게 꽂아볼 수 있어요? 티가 높으니까 헤드 위에 맞아, 자꾸. 굿샷. 나이스 백스핀. 나이스. 오.
오, 뭐야. 와, 여기 좀 내리막 심한. 와, 여기 내리막에 슬라이스 버터거든요.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퍼시에 이거는. 자, 봐봐요. 지금도 많이 가자. 자, 봐봐. 어떻게 쳐야 되냐면, 자, 봐봐요. 똑, 여 정타에 똑바로 맞추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쳐서 떼굴떼굴 굴러가게 해요. 공을 더 왼쪽에 둬요. 허리를 턱 쳐줘요. 그렇지. 알겠죠? 그래야 공의 힘의 전달력도 약해지고 그 라이를 잘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을 칠 때 정타로 치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서 허리를 쳐줘야 돼, 허리를. 그래야 힘의 전달력이 약하고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라이를 잘 타. 아, 공이 맞을 때 몸도 잘 쓰고 있는데 자꾸 열려 맞거든요.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뒤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열리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몸을 확실히 열어주면서 이 손등을 조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아, 공이 맞을 때 자꾸 열려 맞는다. 컷샷이든 오히려 이런 느낌이 나야지. 알겠지? 오케이. 그거를 좀 해도 돼요. 오케이. 여기는 방향보다 진짜 거리감 되게 중요해. 굿터치. 와우, 와우, 나이스. 와, 혜민씨 이제 와보세요.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결이 어디로 돼 있어요? 아하. 결이.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손등으로. 어디가 거꿀거꿀해요? 이런 느낌. 이 여기가 더 순결이죠. 그러면은 미끄러져요, 계속. 그러니까 내리막을 더 타. 그러니까 더 툭 쳐야지. 지금 방향은 잘 봤는데 쎄서 안 들어간 거잖아요. 톡 쳐서 가야지. 그렇지. 알겠죠? 순결과 역결을 잘 계산해라. 그건 뭘로 계산해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 잔디는 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꾸 물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 알겠죠? 나이스. 와, 지금 엄청 깔끔해. 굿샷. 오. 느낌이. 그쵸, 괜찮아. 평상시보다 확실히 다르네. 완전 앞으로 탁 들어간다. 일단 임팩트가 있어야 돼, 짧은 거는. 아, 공이 너무 이쁘게 됐어.